안녕하세요, 다리미입니다. 전에 제가 유튜브 댓글 관리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채널명을 검색하면 이 채널의 댓글을 한 번에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이용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처음엔 댓글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댓글이 밀리고 있네요. 어쩌다 알게 되었는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댓글 관리 쉽게 하세요. 검토 대기 중 목록에 정상적인 댓글도 가끔 들어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채널 저작권 일치 동영상 목록에서는 내 영상과 일치하는 영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삭제 요청은 다른 사람이 저작권 침해로 인해 영상 게시 중단 요청을 하면 보인다 해서 다리미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어요. 저작권은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저작권자가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신고할지 모르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채널이 커질 때 신고하기도 한다니까요. 그럼 이제 광고 설정 빨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스튜디오 메뉴 하단에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이 창에서는 나이포까지 설정도 가능해요. 나이봇에 대한 영상은 나중에 만들어 볼게요. 수익 창출을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광고 유형을 체크해 주세요. 동영상 재생 중은 8분 이상의 영상에만 들어가는 중간 광고를 말합니다. 원래 미드로 관리는 10분 이상의 영상부터 되었다가 8분 이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 업로드된 영상의 설정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데요. 항상 첫 화면에 30개 영상이 뜨지만 최대 50개로도 바꿀 수 있답니다. 여기 전체 선택을 누르시면 내 모든 영상이 체크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걸 몰라서 일일이 수정했습니다. 동영상도 많은데 말이죠. 수정을 누르고 광고 설정과 수익 창출 두 가지를 눌러볼 건데요. 좀 전에 광고 유형을 체크했지만 이미 업로드된 영상들은 다시 체크해야 하거든요. 모든 영상의 광고 설정을 할때 광고 위치 업데이트는 일일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동으로 위치하기 때문인데요. 한쪽에 몰려서 여러 개의 광고가 넣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재밌거나 중요한 장면이 나오기 전에 넣죠. 아무 장면에서 광고가 뜨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기 힘들겠죠? 시청자의 입장이 되어 광고 시점을 넣어보세요. 광고 유형 업데이트를 체크하셨다면 수정 추가를 눌러서 수익 창출도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 사용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내 영상이 광고 제한 또는 배제될 일이 있는지 잘 확인해주세요. 다리미가 수익 공개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결정하기 너무 애매한 영상이라면 일단 수익 창출 사용으로 해주시고, 노란 달러로 표시되면 그때 수정하고 검토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녹화 설정을 잘못해서 색깔이 안 보이는데 저는 노딱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중간 광고 설정은 수익 창출을 누르고 하단의 미드로 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광고 시점을 원하는 곳에 추가해 주세요. 중간 광고를 정말 많이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적당히 넣어야겠죠? 광고 시점을 추가할 때마다 미리 보기로 확인해 주세요. 편집점이 없으면 예를 들어 말을 계속하는 부분에 넣으면 말이 잘안 들릴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슈퍼챗 수수료가 몇 프로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총 8번의 슈퍼챗을 받았는데요. 슈퍼챗 수수료가 30%에서 40%라고 들었는데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군요. 슈퍼챗 수수료가 정확히 몇 프로인지 너무 궁금해서 직접 계산해 봤어요. 수익 창출을 누르시면 멤버십과 슈퍼챗을 볼수 있는데요. 슈퍼챗 내역 바로 가는 링크도 나와요. 궁금한 거못 참는 다리미는 다 클릭해 봤어요. 이건 아까 전체 영상에 광고 넣을 때 잠깐 봤었죠? 상단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아직 멤버십 가입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조회수의 25% 이상이 구독자에게 발생할 때 하려고요. 제 채널 영상들은 구독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도 궁금하니까 살짝 고정했습니다. 멤버십을 만들었는데 구독자분들이 마구 가입해 주시면 얼마나 좋게요? 슈퍼챗 내역은 이렇게 상단을 클릭해도 볼수 있는데요.
광고 수익과는 다르게 하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충 비교해봐도 차이가 많이 나죠? 몇 번 해봐도 8건은 맞는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수수료를 도대체 몇 프로 떼는 거야? 하나로 받은 8건 합산 금액은 77,000원. 네이버 환율 계산기로 해보니까 70.22달러. 그럼 70.22달러에서 45.08달러를 빼볼게요. 25.14달러가 나왔죠? 25.14달러와 70.22달러라는 값으로 약 35.8%의 수수료가 나오는데요. 예상은 했었지만 정말 많이 뺏어가네요. 그렇다면 광고 수익을 더 열심히 올려야겠죠? 재생 기반 CPM과 RPM이 상승하면 가능할 것도 같네요. 마지막으로 결제수단 추가할 때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거 준비하느라 편집이 늦어지고 영상이 길어졌어요. 그렇다고 따로 영상을 만들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오늘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제수단 추가를 누르시고 첫 번째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등록하셔도 되지만 수수료가 제일 저렴한 SC제일은행에서 그것도 비대면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빠밤. 조만간 SC제일은행에 다녀와야지 했는데 소소TV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비대면으로 SC제일은행 통장 만드는 방법은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SC제일은행 통장이 생겼다면 이제 순서대로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 은행 이름을 쓰라고 하는데요. 은행 이름도 영어로 쓰셔야 합니다. SC제일은행 모바일 뱅킹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인터넷 뱅킹에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명칭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검색 결과에 나오더라고요. 스위프트 은행 10회 코드까지 나와 있어요. 게시물이 두 개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올린 게시물을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 은행 이름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었어요. 스위프트 은행 10회 코드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했습니다. 이제 계좌번호만 두 번 입력하면 끝! 참고로 저는 하이픈 없이 숫자만 입력했어요. 다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기본결제 수단으로 체크가 됩니다. 혹시 기존에 추가해놓은 결제수단이 있다면 기본결제수단을 하나만 정하셔야 돼요. 수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통장에 입금 전인데 많이 알아보고 영상을 만들었으니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잘못 입력해서 입금이 안 됐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용이나 댓글에 써놓을게요. 과연 SC제일은행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SC제일은행은 300달러 미만 면제라고 해요. 그리고 건당 만원이라서 다들 SC제일은행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잠 줄이며 열심히 편집한 만큼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